지난 영상 그 우후라 젤레일을 거꾸로 했더라고요. 어찌나 민망하던지. 거기다 우후라 관계자분이 댓글까지 다신 거예요. 전 제발 안 보길 바랬거든요. 너무 민망해서. 얼굴이 왁킹거리는 거 있죠. 이거 팔 때 엄청 재밌어요. 사실 딸기잼이랑 땅콩잼도 조화가 대단하거든요. 근데 포도잼도 진짜 기가 막혀요. 진짜 미쳤어요. 댓글 상태를 보니까 다들 ASMR 들은 지 몇 년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요즘 새로 들으신 분도 계신가요? 새로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볼입니다. 오늘은 할 건데, 요거 아세요? 여러분, 요거 아세요? 구버? 구버 그레이프? 이름이 뭐지? 구버 맞죠? 아무튼 포도잼이랑 땅콩잼이랑 이렇게 해서 섞인 거거든요? 아니, 진짜 맛있어요. 아니, 그 옛날에 제가 이거를 슈퍼에서 봤단 말이에요. 마트에서.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먹고 싶은 거예요. 마트에서 그렇게 보일 땐 안 사먹고. 샀는데 너무 맛있어요. 요즘에 이거 완전 홀릭이에요. 그리고 또 갑자기 수박이 먹고 싶어서 한 통 샀어요. 철이 아닌데도 수박이 맛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치아에 뭘 붙였어요. 이렇게 아랫니가 옆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아랫니가 이렇게 있고 윗니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좀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덮게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너무 이렇게 덮지 말라고 좀 띄우는 의미에서 이 윗니 뒷부분에 뭘 붙였어요. 이렇게 갈고리 같이 생긴 이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약간 갈고리 같이 생긴 걸 붙였어요. 그래서 아랫니가 이렇게 되게. 그래서 발음도 더 세고, 그리고 먹기 좀 불편하거든요. 보기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앞니로 뭘 먹지 말래요. 먹지? 이 마트에서 샀는데 꽤 달고 맛있어요. 녹여먹는 수준. 교정이 언제 끝날까요? 정말 너무 고되네요. 진짜 여러분 씹는 그 감사함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시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니가 이렇게 안 닿게 되면서 어금니도 안 닿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잘 음식이 이렇게 씹혀야 되는데 이렇게만 씹힌단 말이에요? 아,
이 과즙이나 뭐 이런 음식물에 충분히 이렇게 딱딱 댔을 때 즙이 나오는 그 맛이 안 느껴지니까 그냥 먹는 즐거움이 많이 사라졌었어요. 발음 되게 이상하죠? 괜찮아. 안 가요. 노래주로 생크림 식빵이에요. 맛있겠다. 먹어볼까요? 이 땅콩잼과 포도잼의 이 절묘한 조합. 엄청 재밌어요. 뿅 듬뿍 떠가지고 딸기잼이랑 땅콩잼도 조화가 대단하거든요. 근데 포도잼도 진짜 기가 막혀요. 진짜 미쳤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콩잼만 발랐을 때는 약간 퍽퍽하고 뭔가 텁텁한 느낌이 있어서 싫은데 그거를 상큼한 포도잼이 잡아줘요. 상큼 달달한 포도잼이 아몬드 브리즈입니다. 제가 봉사하면서 여수에 사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촬영하다가 남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오이탄산수 3병 샀는데 2병 남았잖아요. 그럼 그 남은 거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젤리 같은 것도 수수광 젤리 되게 많이 남아가지고 나눠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식욕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요즘에 그거 하긴 하거든요. 48kg 시크릿. 그냥 맨날 적어요. 매일 공책에다가. 나는 48kg다. 나는 어떤 음식을 먹든 몇 시에 뭘 먹든 난 48kg다. 이렇게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그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별로 식욕이 없어요.
오늘도 원래 제가 밥을 먹으면 작은 햇반 하나에다가 작은 햇반 하나에다가 작은 햇반 반 작은 햇반 하나 반 먹거든요. 또 오늘은 하나 먹으니까 배불러서 못 먹었어요. 병원에서 아무리 제 입안에 뭘 해놓든 좀 다 먹을 수 있나봐요. 그리고 지난 영상 그 오호라 젤레일을 거꾸로 했더라고요. 어찌나 민망하던지. 거기다 오호라 관계자분이 댓글까지 다신 거예요. 제발 안 보길 바랬거든요. 너무 민망해서. 얼굴이 왁킹거리는 거 있죠. 제가 좀 바보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오늘 계속 쩝쩝 소리밖에 안 나겠다. 지난번에 부산으로 이사 갈 거라고 했잖아요. 이사 안 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여수에서 삶에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서 여수에서 터잡고 살 수도 있어요. 슬슬 다시 촬영이 재밌어지고 있어요. 제가 원래 그래프가 있거든요. 잼, 노잼, 잼, 노잼 이렇게 재밌다가 노잼, 재밌다가 노잼 이렇게 인생의 그것도 있지만 언젠 촬영이 재미없다가 있다가 재미없다가 있다가 이런 주기가 있어요. 슬슬 또 재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조금 재미가 없었거든요. 제가 워낙 다른 곳에 관심을 많이 둬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지치기처럼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끊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촬영 너무 찍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니까 제가 원래 감사의 기 쓰는 날 있잖아요. 몸무에서 감사합니다. 몸무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약간 무색해지는 느낌? 내가 진짜 이게 감사하는 게 맞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단어를 기적으로 바꿨거든요. 감사합니다 말고 뭐뭐 하는 건 내가 뭐뭐 하는 건 기적이야.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운동장에서 그렇게까지 달렸던 건 기적이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한 침대에서 포근히 잘 수 있는 건 정말 기적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렇지 못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적이야. 이렇게 하면 훨씬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쓸 게 훨씬 많아져요. 가식도 안 떨게 되고 진짜 진심으로 쓰게 돼요. 오늘 아무 일도 없었던 거는 기적이야. 이런 말들 나오게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료하고 따분할 수 있지만 어떻게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누군가에겐 정말 기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 그거 샀거든요. 수채화, 고체 수채화 물감. 그리고 수채화 할 수 있는 컬러링북도 샀어요. 갑자기 막 한복 같은 거 색칠해 보고 싶어가지고. 조만간 찍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되게 못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그거 뭐더라? 수학. 제가 수학을 진짜 못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냥. 근데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근데 되게 못해요, 수학. 그러니까 저는 못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거 뭐 있더라? 안 좋아하는 거는 잘해요. 안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예시를 들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ASL 말로 치면 상황극 같은 거. 솔직히 상황극 찍는 거 너무 부담스럽고 민망하고 오그라들고 그럴 때 많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상황극 시작할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했었어요. 아니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이런저런 거 두드리고 아니 뭐 먹고 이런 소리 찍으려고 유튜브 시작했는데 자꾸 구독자분들이 자꾸 롤플레이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롤플레이 찍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나한테 아예 내 인생이 아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상을 못했단 말이야. 롤플레이로 제가 이렇게 유명해질 거라고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도 신입이고 원하시는 건 다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롤플레이를 찍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좋고 막 구독자 수도 막 빡빡 오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의 맛을 느껴버려가지고 그 칭찬받는 맛에 찍어요. 상황극은 솔직히 찍는 과정에서 재밌는 건 아니고 상황극은 찍고 난 다음에 웬만한 다른 영상에 비해서 칭찬이 되게 좀 질이 달라요. 칭찬의 질이 달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막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거 들으려고 찍는 게 있어요. 근데 상황극은 재밌는 게 뭐냐면 찍을 때는 되게 부담스럽고 싫거든요. 다 찍고 다 편집하고 나서 이제 저도 최종적으로 이제 침대에 누워서 본단 말이에요. 업로드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그때 재밌어요. 뿌듯하고 되게 힘들게 찍은 보람이 있다 이런 걸 느끼죠. 어쨌든 제가 좀 간주하는 거는 잘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머리 지금 이 정도 길이에요. 머리를 안으로 이렇게 마는 것보다 좀 일자로 내려오게 하는 게 좀 갸름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으로 막 심하게 말진 않았어요. 미용실 선생님은 이걸 밖으로 이렇게
뻗치기도 해보라고 하는데 한번 다음에 해볼게.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돼요. 왜냐면 내일 또 봉사 가거든요. 좀 일찍 가기로 해가지고. 12시쯤에는 부부의 세계랑 슬기로우는 사생활? 그거 두 개 되게 챙겨보고 있어요. 부부의 세계는 막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그 긴장감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슬기로우는 사생활은 그냥 병원에서 악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평화롭고 뭔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조정석 배우님이 노래도 되게 잘하시고. 약간 유튜브에서 아이린님이 깍두기를 속에 소리 없이 씹어서 삼키는 걸 봤거든요? 도대체 그거 어떻게 했던 걸까요? 깍두기를 한번 이걸 해보겠어. 안 된다. 제가 계속 이러고 있었죠. 촬영할 때. 왜 그러고 있었는지 알겠죠. 이렇게 얼굴이 다 나와서 그런 거. 잘려가지고요.
먹겠어. 먹는 게 힘들지만 끝까지 다 먹겠어. 제가 요즘 느낀 게 이제 나이 들수록 낯을 낯을 좀 가리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게 안 가렸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낯을 가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또 별로 안 가리고, 그러다 이제 서른 살 넘어서 이제 가려요. 낯선 사람이 오히려 20대 초중반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뉴페이스. 남자고 여자로 그런 걸 떠나서 새로 보는 사람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내가 또 이렇게 한다. 얼굴 다 나올라. 그래서 막 그냥 신기하고 사람이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오래 본 사람이 좋고 처음 본 사람은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어릴 때는 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사적인 얘기 막 하고. 근데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제 얘기하는. 제 얘기를 남들한테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는 그냥 그래요. 그래서 더 말수가 처음 본 사람 앞에서 말수가 더더욱 없으니까 좀 그런가 봐요. 그건 뭐야? 되게 맛없게 먹고 있지만 정말 맛있어요. 윗집에서 씻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아침이 됐나 보네요. 얼른 가서 자야겠다. 뭐 하는지 궁금하네. 아까 보스 소개 영상 올린다고 찍었거든요. 보스 영상을. 근데 보스가 갑자기 자버려가지고 씻자마자 그 영상 내내 자고 있을 거예요. 요즘에 ASMR 듣고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새롭게 알아서 유입되는 분들도 계실까요? 댓글 상태를 보니까 다들 ASMR 들은 지 몇 년 되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새로 들으신 분도 계신가요? 새로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지금 ASMR 듣고 계신 분들 다 고인물들인가? 요즘에 되게 ASMR 창의적이고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정말 좋아요. 그렇게 좀 ASMR 시장이 막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사람들도 막 유입되고 새로 유입되고 그런 거예요. 좀 옛날에는 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듣는 분들도 한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워낙 다양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저 그거 강의 끊었어요. 타로 카드랑 사주 같이 패키지로 있더라고요. 17만원에 요즘에서 이제 잠자기 전에 누워서 보거든요. 그냥 재미삼아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는 안 하고. 얼른 다 들어가지고 제 거 제가 점쳐보고 싶어요. 왜냐면 맞아, 말하다가 말고 말하다가 통통유통이 제가 막 그렇게 운세 보러 다니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보려고요. 물론 통통유통이 막는다고 해서 안 할 저는 아닌데 그래도 막 이제 막 둘이 걷다가 사주 카페나 뭐 이렇게 사주 보는 분들, 타로 하시는 분들 보면 쑥 들어가서 보는 맛이 있는 건데 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려고요. 밖에 날이 밝았네.
56g당 220칼로리 괜찮아. 카메라 배터리 꺼지려고 그랬나. 여러분 다 힘들어 보이는 이팅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